첫 게임 바로 갑시다. 너무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라 한 4, 5개월 된 것 같아. 연승전 진행해야 하는 거 자체가. 여기서는 대기방이니까 맵은 첫 번째 맵은 코다로 하고요. 원래 제 그 연승전이 그 뭐야, 원래 맵이 노테이션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뭐야 그냥 그 받으려고요. 맵 초이스 받으려고. 잠깐만요, 이거 설정을 해야 돼. 어? 너무 큰데? 이쯤이면 딱 좋을 것 같아. 어, 됐어. 좀 캠을 조금 아래로 내립시다. 됐다. 시작할게요. 일단 먼저 보이는 지점 쪽에 얼라이브 클랜의 청포도 선수죠. 아마 연승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많이 봤을 거예요. 마스터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야, 시작부터 태태전이네. 지금 알았네요. 자, 다이아를 달고 있고 TWL의 제로 네모 선수네요. 네모. 이분은 제가 오늘 처음 봐요. 이분은 다이아. 현재 뭐 둘 다 그냥 보고 심시티 하고 있죠. 일단 둘 다 입구를 막고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마우스 감도 빨라진 거 같냐. 왜 마우스 감도를 늦추겠습니다. 리플레이를 보기에 맞게. 자, 지금 네모 선수는 지금 입구를 막고 있고 청포도 선수는 그냥 나중에 이제 보호고로 막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서 12-12 가스를 올려줍니다. 일단 서로서로 12-12 하네요. 일단 사신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요새는 뭐 요새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군단의 심장이 마지막이지만 하지만 원래 12-13을 많이 하죠. 태태전에 가스를 좀 더 빨리 가져가면서 벤시라든지 반까마귀 또는 뭐 이런 거를 뽑아줘서 견제를 넣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 정찰부터 시작하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둘 다 좀 가지고 있네요. 자, 지금 청포도 선수도 정찰 가고 있고 일단은 먼저 네모 선수가 정찰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죠? 건설로 뭐 때려주고 있고. 자, 청포도 선수도 일단은 정찰 들어오는데 입구 안 막는구나 아직은. 일단은 들어왔어요. 자신과 똑같은 사신 출발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러면 일단 서로 빌드는 같습니다. 일꾼 숙자도 뭐 같고요. 궤도사령부 지게가 떨어지는 타이밍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정찰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신이 나오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일단은 건설로버 하나씩 잡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청포도 일단은 둘 다 더블을 가져가요. 일단 빌드는 똑같은데 네모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죠. 바로 짓습니다. 이러면 좀 손해를 보죠. 지금 청포도 선수가 지금 손해를 보면서 앞마당 멀티를 지금 펴주고 있고, 일단 그 이후에 테크가 군수공장 올라가주고 있고요. 청포도 선수가 일단은 군수공장은 빠른데 일단은 사신이 계속해서 충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수공장이 올라가네요. 퇴장. 이게 아닌데. 아씨, 어떻게 나가죠? 어떻게 나가지? 아, 여기 채널이 안 나와. 원래 여기 채널 나왔는데. 아, 빌어먹. 원래 저기 맨 꼭대기에 채널 나왔어. 그 채널 끄면 되는데 채널 끌 수가 없네. 일단 놔둬야겠다. 일단 다음 판에 들어가서 꺼야겠다. 여러분들 계속 신청 받고 있는데 신청해주세요. 물론 지금도 어느정도 있긴 하지만 하다보면은 줄어나가니까. 일단 궤도사령부 완성됐고 가스 올라가면서 우주공항까지 올라가주고 있고, 그에 반해 지금 네모 선수는 일단 아직까지는 군수공장까지만 올라가면서 반응도 달아주고 화염차나 또는 지뢰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는 일단은 기술실 올라간 상태에서 스왑을 해줄 모습으로 보이네요. 사신이 정찰을 합니다. 일단은 본진까지 들어왔고요. 깔끔하게 다 봤어요. 지금 청포도 선수는 지금 뭐가 올라간지 전부 다 봤죠. 이러면 맞춰가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되겠고. 자, 네모 선수도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보긴 했는데 아, 수압이 아니라 공선전차를 일단 뽑아줍니다.
자, 바늘로가 눌렸다시피 역시나 화염차 일단 눌러주고 있고, 그러면서 우주공항 따라가주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원가스 플레이하고 있죠. 화염차를 뽑아주니까. 자, 그러면서 일단은 바이킹을 먼저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사신 두 마리가 들어왔지만 해병 숫자가 좀 많죠? 자, 입구를 열었다가 닫아주는 모습. 자, 공성전차가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신이 이제 본진으로 들어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도 원가스를 좀 고수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건설 로봇은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반까마귀를 누르겠죠? 반까마귀를 안 누르나? 그쵸, 반까마귀 누르죠? 자, 그러면서 앞마당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앞마당이 늦었지만, 아, 앞마당은, 뭐야, 가져가는 건 늦었죠? 앞마당으로 간 게 늦긴 했지만, 모든 게 빠르거든요. 지금 테크라든지 병력 규모라든지, 일단은 모든 게 지금 빠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네모 선수는 화염차를 좀 많이 쓰네요. 계속해서 일단은 의료선까지 준비하면서 뭐 양방향으로 찔러 넣는 플레이도 뭐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청포도 선수가 해병이랑 바이킹을 좀 잘 뿌려놨죠.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잘 병력을 분산을 잘 시켜놨어요. 아직까지 서로서로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거 핵템을 일단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긴 한데, 일단 화염차가 해병을 긁다가, 해병은 좀 많이 긁어줬는데 화염차를 많이 상했죠. 화염차가 4기가 상했습니다. 화염차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스왑해주고 기술실 달아주겠죠. 그러면서 트리플 준비하고 있는 청포도 선수예요. 계속해서 건설로봇 뽑아내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병영이 이제 늘어납니다. 이제 인프라가 청포선수가 조금 늦게 늘어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탱크 숫자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앞마당에 건설로봇조차도 좀 많이 붙여줬네요. 청포도 선수 훨씬 많이 붙여줬네. 근데 왜 1군은 일단은 견제 들어와봤지만 건설로봇 좀 잡았네요. 얘기하다가 못 보여드렸네. 일단 건설로봇 6기 잡아주고 견제는 일단 1달락 되었어요. 이거 원래 되는데. 얘 긴말 원래 이거 맞잖아. 야, 왜 안 돼? 알. 아, 됐다. 일단은 답장은 보내놓고 미리 방송으로 보고 신청 주셨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탱크 따라가주고 있고, 일단은 트리플 빠르게 완성이 된 청포도 선수죠. 청포도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를 해나가면서 운영으로 가고 있네요. 아니요, 귀 드려요. 이따가 차례쯤 되면은, 차례 되기 한 게임 전에 미리 귀 드립니다. 게임하고 계셔도 돼요. 일단은 공성모드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사령부 일단은 따라가주고 있죠. 일단 건설로봇을 좀 견제로 6기 정도 잡아줬었는데, 아까 잡아주었지만 트리플이 빨라서 회복이 금방 돼서 1군 다 따라왔죠. 그러면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의 견제였겠네요. 탱크 계속 뽑아주고, 아직까지 의료선이라든지 뭐 바이킹이라든지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청포도 선수는 일단 의료선을 늘려주면서 병영 계속해서 반응도 달아주고 방패업글 일단 눌러주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일단 방패업글 눌러주고 있네요. 아직까지 별다른 한타 싸움 이런게 전혀 안 일어나고 있고, 사신으로 정찰 가고 일단 스캔으로 병력의 규모 같은거 확인해주고 있고, 네모 선수는 이제 뭐야, 견제를 안 당하기 위해서 포탑으로 바꿔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그에 반해 청포도 선수는 안 짓고 있고, 그냥 감시탑 하나 지어주면서 그냥 이걸로 빠르게 하겠다라는 생각이네. 그쵸? 아, 이렇게 한 게임이 미뤄지게 되면은 개수장님한테 긴 말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게임 중이라. 아, 근데 개수장님 방송 보고 계시는데 잠수시려나? 보고 계시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 보고 계시면 개수장님이 다음 게임인데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사신 싸움은 이겼네요, 네모 선수가. 자, 그러면서 첩포더 선수도 일단은 포탑을 도배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트리플 거의 동시에 일단은 안착을 시킵니다. 트리플 가져가는 거 확인을 한 네모 선수고요. 공선전차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고, 자, 탱크, 탱크랑 이제 해병이 살짝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공일업, 여긴 공일업, 여기는 노업입니다. 자, 물론 네모 선수도 이제 들어갈 때가 되면은 공일업이 완성이 되는데, 그에 반해 이제 뭐야, 청포더 선수는 이제 탱크 공일업에 해병 방일업까지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물론 아직까지 되진 않겠지만 싸울 때 일단은 병력이 엇갈립니다. 일단은 간집탑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응은 해줄 수 있긴 한데, 아, 봤네요. 네, 돌아오고 있네요. 간집탑 덕분에 돌아옵니다. 수비를 할 수 있죠. 이러면 먼저 들어가 볼 수도 있겠고요. 어차피 자신도 의료선은 있어요. 오히려 탱크 숫자가 좀 많긴 합니다. 두 개가 더 많아요? 아, 일단은 공성모드는 일단 네모 선수가 먼저 잡았지만 숫자에서 밀리거든요. 공성전차 숫자에서. 아, 이거 네모 선수가 좀 너무 성급하게 들어온 게 아닐까. 탱크 숫자가 워낙 밀렸기 때문에 상대가 전혀 안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야, 방패, 아, 방패면은 방일업에 이제 탱크 공일업까지 지금 완성이 된 첩포도 선수고요. 이제 업그레이드 싸움에서도 지금 지고 있는 네모 선수가 되겠죠. 자, 의자선 견제 들어가보지만 포탑이 많거든요. 하나 정도 들어가면은 해병 하나 정도 내리거나 못 내리고 의자선이 터지는 그림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보지만 저 하나 내렸죠 딱. 탱크랑 해병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고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잘 돌려주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네모 선수도 일단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따라는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힘든 모습이고, 어, 탱크를 언제 이렇게 모았지? 아, 투 공성 쫓아시 뽑아주고 있네요, 두 개씩. 자, 이러면 이거 사령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아, 병력이 너무 멀리 나가 있었어요. 자, 일단 사령부는 지키는 건 좋죠. 자, 여기서 이 병력을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해병이 안 받쳐주네요. 탱크는 진짜 많은데 해병이 너무 안 받쳐줬죠. 양방향으로 또 흩어져서 들어오는 바람에 탱크 또 아작나고. 아, 이거 첩포저 선수가 이거 게임 잡아가는 분위기죠. 병영에서 해병이 쭉쭉 뽑아져 나오고는 있었는데 해병 숫자가 왜 작았는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이 청포더 선수는 그냥 병력 계속 뽑아만 내면 되죠. 어, 병영 늘려주고 있고 지금 사령부 살린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사령부 날아갔으면 아마 지지치고 나갔을 거예요. 해병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고 이제 청포더 선수는 바이오닉이 공이업이 되었죠. 공이업. 그러면서 이제 방이업에 공선전차도 이제 공이업이 완성이 되는 도중에 경기를 잡아내